오늘은 곽현화 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23,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 씨의 사연을 담은 영화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 김태윤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김태윤 감독이 밝히는 영화와 관련한 세 가지 사실들, 함께 만나보시죠. 한해차부터 27회까지 저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촬영이었습니다. 60여 명 스태프 배우들의 하나하나의 뜨거운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 행복이 아마 오래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새깨녀 곽현아입니다. 네, 조중동 종편이 만들어내는 가짜 사실들을 걸러내고 이 무개념 공중파가 주도하는 가짜 프레임을 거부하기 위한 신개념 뉴스 토크쇼 사실은 네, 오늘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고발 뉴스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영화죠.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에 대한 그런 사연을 담은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 자, 오늘도요, 또 하나의 약속. 드디어 촬영과 배급을 마치고요. 내년 초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화 이야기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바로 민한 감독이시죠. 김태훈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 네. 어떻게, 민한 감독님이라는 걸 굉장히 처음에 거부하시더니. 네. 좋네요, 특히. 아, 그럼요. 미남이십니다. 네네. 아, 영화가 너무 반응이 좋았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거는 기대가 커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사실만 한번 캐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첫 번째. 사실은 삼성 때문에 투자를 취소당했다? 이 영화가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백혈병 때문에 숨진 황유미 씨에 대한 사연을 다룬 영화라 아무래도 삼성을 고발한 영화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이제 고발하는 영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고발한다는 의미는 몰랐던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체에서 이미 다뤘고 공중파에서도 다룬 사건이고 국민들이 많은 분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선 영화를 했을 때 어떤 고발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다른 데 좀 초점을 맞췄어요. 어떤 네.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겪는 고통이라던가 가족 간의 불화라던가 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공중파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나 어떤 기사로서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늘 이제 휴머니즘 영화로 담았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뭔가 좀 고발성을 띈 그런 영화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휴머니즘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 소재가 또 삼성을 다룬 영화다 보니까 이 투자를 약속했던 투자자들이 돌연 갑자기 투자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떤 뭐 대답을 정확한 대답을 받을 수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성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이제 그 존재가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그들에게는 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저희도. 네.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그 시사 프로그램 본 듯한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가족들 얘기구나 라는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휴머니즘을 담은 영화다 이렇긴 하지만 또 물론 고발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곧 개봉을 앞둔, 내년에 개봉을 앞둔 영화니까 이런 영화입니다. 거부관 없이 보십시오. 편견 없이 봐주시길 바란 차원에서 한번 영화 소개를 해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줄거리. 네, 뭐 그런 것도 좋고 영화의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떤 걸 느끼고 싶으시다면, 네. 제목 그대로 이제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 속초에 사시는 택시 기사 황상기 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고요. 네. 이제 그분의 따님이 이제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반도체 공장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한 18개월 정도 후에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네. 근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힘든 병간호의 과정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따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제 따님이 죽어갈 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가 억울해, 네 병에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밝혀서 네가 억울한 걸 풀어줄게 라고 딸과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이 영화는. 네. 아, 그렇군요. 전 사실 좀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 사실 굉장히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런 이 멘트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친숙한 멘트거든요. 저희 거의 뭐 우리 한국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굉장히 친숙하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또 그런 이유가 네네. 있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덧붙여 주시지. 아유, 네. 근데 굉장히 또 하나 저희가 또 사실은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팩트네요. 아, 또 하나의 약속이 사실은 황상기 씨, 네, 이 아버님이 딸과의 약속. 네. 또 꼭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또 의미가 포함된 제목이었다라는 것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실은 영화제 전석 매진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되는데 이 또 하나의 약속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미소 때문이라고요? 근데 어느 아버지? 혹시 감독님 아버지? 아니요. 오셔서 우리 아들 영화 찍었다 뭐 이런 미소? 황상기 네. 아버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역시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공개하게 됐는데 황상기 아버님하고 다른 유가족분들하고 노문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 어렵게 표를 구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분들이거든요. 이게 이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은 그분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네. 영화 보시고 나서 네. 우리들이 왜 싸웠는지를 왜 싸우고 있고 지금 왜 합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인지를 너무 잘 다뤄줘서 고맙다고 그때 정말 보람 찼어요. 제가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를 거기서 찾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얘기 듣는데 가슴이 이렇게 좀 약간 따뜻해지면서도 네. 근데 이 황상기 씨 부부가 촬영 현장에도 또 굉장히 또 자주 오셨다고 네, 말씀 들었어요. 속초에서 많이, 원래 이제 고향이 속초시니까 네. 속초에서 많이 영화를 찍었거든요. 헌팅장소가 그곳이라서.
아버님이 이제 뭐 택시 운전하시다가 남는 짬이 나시면 와서 이제 촬영장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제가 또 모셔가지고 감독석에 모셔놓고선 레디 액션 한번 해보세요 네. 하기도 했고. 네네네. 아버님께서 굉장히 좀, 아 이게 정말 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네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레디 액션 해보세요 했더니 또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즐기시더라고요. 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방송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또 참석하시고 이러시면 굉장히 또 뿌듯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굉장히 영화가 뭐랄까요? 황상기 씨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입김이 들어간 약간 네 그런 영화. 네, 또 하나의 약속. 자 그럼 세 번째 사실은 이 영화는 시민이 만든 시민의 영화다. 영화가요, 이 17반 시민들의 정말 그 도움으로 이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100% 네. 사실이고요. 여러분. 아무튼 저희 제작 뚜레로 일단 제작 뚜레로 돈을 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현아 씨도 많은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저희가 어떤 기존에 있는 충무로의 투자사들이나 배급사들한테 이제 투자 배급사한테 이제 투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제작 뚜레였고, 시민분들이 작은 돈들 이렇게 모아주신 분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셨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500만 원씩 그렇게 모아주신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무슨 뭐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 또는 뭐 이렇게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주신 돈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그 시민분들께서 17반 이렇게 모아주셨네요. 근데 시민분들께서도 또 이 촬영 현장에서도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또 도움을 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이 재판 장면이었는데 네. 재판장이 원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곳으로 그러니까 엑스트라 한 명을 부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저희 같은 이제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제작도 그러니까 좀 재능들이라고 해서 엑스트라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원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네. 재판장을 꽉 채웠어요 그분도. 그래서 근데 너무 연기 잘하시고 그래요. 영화 볼 때도 전혀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부조 출연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화에 좀 더 집중하시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 또 그런 분도 되셨고, 이제 현물 지원해 주신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현물 지원이 뭐 어떤 걸 또? 예를 들면 이제 슈퍼 하시는 분인데 네. 이제 그분은 부인을 이제 유방암을 잃으셨거든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한 150만 원 상당의 부식을 좀 가져오시는 분도 계셨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다음에 뭐 쇼핑몰 하시는 분인데 뭐 가방을 이제 저희한테 지원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그 팔아가지고 네. 아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네. 팔아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아, 뭐 블루베리 해주시면. 아, 블루베리 슈퍼푸드거든요. 세계 10대 건강 슈퍼푸드. 뭐 야식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악권은. 네, 악권은. 돌산 갓김치를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돌산 갓김치. 갓김치 공장 하시는 분인데. 아, 네. 저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갓김치 걱정은 없게끔 이렇게 드셨겠죠. 팔았죠. 아, 파신. 아, 난 또 드셨다라고 아, 밥이랑 이렇게 다. 드신 게 아니라 파셨다. 네, 팔아서 또 제작비에 또 충당. 이야, 가슴 되게 찡하면서도 정말 이 영화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훈훈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영화 촬영 중간에 제작비가 떨어지거나 모자라거나 네. 또는 뭐가 이제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민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영화 찍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아 누군가 이걸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민 씨가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돌아가신 분들이 도와주는 건지 이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움들을 받아서 영화가 제작된 것 같아요. 영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모든 분들의 염원이 담긴 영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도 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뭐 어떻게? 네. 아직도 할 수 있고요. 네네네. 이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작들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시고 네.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네. 개인 투자자 검색어에 또 하나의 약속 딱 치면 네. 그 홈페이지가 뜨는 거죠. 두레를 치시면 아, 또 하나의 약속 제작 두레. 아, 이렇게 개인 투자자도 아직은 받고 있고. 아, 네네. 저희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렇죠. 참여하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최종 혜택은 뭐 시사회권이라든가 뭐 DVD라든가 네. 그런 것들 드리게 되고. 아, 네네. 좀 좋겠죠. 아니, 굉장히 큰 거잖아요. 좀 이렇게 아니 오늘 또 성격이 이렇게 막 또 막 꾸며내는 성격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좋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또 쑥스러우셔서 네, 그러신 것 같아. 정말 진심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별다른 혜택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냥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 맞아요. 또 이거 굉장히 또 좋은 일인데 저 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하세요. 또 이러면 또 의미가 또 퇴직될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 정말 좋은 의미에 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작들의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영화가 잘 돼서 흥행이 되고 수익이 남으면 네.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은 이제 황상기 아버님이 속하신 반올림 단체에 후원을 네. 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또는 후원을 해주신 분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화도 보시고 다른 의미에서 또 좋은 일도 하시게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 굉장히 저는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영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유가족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혹시 꼭 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다 쏟아 부으셨나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둘의 회원이거든요. 네. 시사회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시사회를 보고 싶은 둘의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아마 둘의 회원들에게는 시사 일정이 이메일로 갈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메일을 꼭 필히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12월 중순 대규모의 시사회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만 기적의 시사라고 해서 네네. 이제 12월 중순부터 아. 이제 만 명을 상대로 오. 만 명을 초대하는 시사를 시작할 겁니다. 오, 좋은데요. 1만 기적의 시사. 네. 아, 저도 그 만 명 중에 한 명이 꼭 되고 싶습니다. 이메일 무조건 체크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12월 중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뉴스 초대석 사실은 네,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였죠. 삼성 때문에 투자를 취소 당한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네. 삼성 때문이라기보다도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이런 이유는 밝힐 수 없었고요. 단지 이 영화는 삼성을 고발한 영화는 아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연말연시에 뭔가 좀 가슴 훈훈해지는 그런 내용 그런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 위한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이었습니다. 영화제 전성매진 아버지 때문이다? 이건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영화를 만드는 내내 그 제작 과정 내내 네, 황상기 씨 이 아버지의 그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또 연유로 많은 분들이 또 전성매진의 결과로 또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세 번째 사실입니다. 이 영화는 시민이 만든 시민이 영화다라는 사실은 사실이 맞았죠? 네. 정말 모든 시민들께서 십시일반 야식거리도 주시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이 김태훈 감독님과 오늘 그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매년 한 해 안에 이제 시간이 이제 또 흐르면 또 나이 한 살 먹는구나 해서 굉장히 슬픈데, 하지만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내년 2월에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요, 절대로 뭐 허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관한 영화, 바로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훈 감독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족곡 시사에 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고발 뉴스의 액기스죠. 네, 뉴스 초대석 사실은 계속됩니다. 새끼녀 곽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